오케이. 요양문 완성하기. 물론 이제 출제위원들이 매뉴얼을 만든 상황으로는 라이팅, 쓰기 분야에 속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일단은 어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뭐 최근에는 뭐 아주 어려운 어휘가 등장한 적은 없지만 뭐 86페이지에 보면 이 유형은 이러하다.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유학문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 두 개를 추론하는 유형이다. 유학문은 결국 글의 요지이다. 원래 하나의 단락의 요지는 문장으로 써야 하는 거지.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지는 결국 주제문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글의 핵심어, 다시 말하면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야. 유학문의 빈칸에 들어갈 어휘는 지문에 등장한 핵심어가 파생어 또는 유의어 또는 나트가 들어가서 뭐 반의어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휘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아주 좋은 설명이네. 어휘. 저 어떻게 해결한다? 유학문을 먼저 읽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추측해본다. 아예 공식으로 써놓으면 좋겠지, 요약해서. 그리고 요약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면서 핵심어구와 요지를 파악해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단어나 어구는 글의 핵심어이자 요지 파악의 단서가 되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쪽에서 보면 여기에 나온 것이 요지문이에요. 요지. 그리고 이제 A가 나올 거고 B가 나올 거야.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뒤쪽 부분에 많은데 뒤쪽 부분에 답이 확실히 되는 B에 대한 근거가 많이 주어지고 여기에 이제 알파 또는 뭐 베타 이렇게 해서 요것과 유의어나 그지? 동의어 또는 그 앞에 이렇게 나트를 딱 붙여버리게 되면 단위어로도 충분히. 일단 어휘가 중요한 그러한 유형이라고 보고, 그래서 A 자리에는 1, 2, 3, 4, 5가 있을 때 A 자리에는 얘도 되고, 그지? 이렇게 얘도 될 수 있지만 B에는 오로지 딱 하나만 되는 요걸 찾아내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어휘를 핵심적으로 잘 찾아내면 되는데 요걸 일단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거야. 요약을 딱 해서 이렇게 써놓고 이 글이 어떤 글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첫 문장 읽어서 아 말하고자 하는 바 파악하고 마지막 문장 읽고 이렇게 읽어나가면 오히려 이 중간에 쓸데없는 자세한 설명을 안 읽어도 되는 시간 절감의 효과까지 있을 건데 한번 보자. 수능 기출로 나왔던 요약문을 먼저 볼게. 자, although 이렇게 시작해. although 비록 양보의 부사절 뒤에 요지 뭐 그 공식대로지 뭐. 비록 플레이토 앤 톨스토이 클레인데 플라톤과 톨스토이는 대디하를 주장하지만 works of art 예술 작품들이 have a blank impact. 아, have an impact 그러면 영향을 끼치다인데 A 자리가 형용사야.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 on people's feelings 사람들의 감정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되니? 그러면 플라톤과 톨스토이를 권위자들은 권위자의 주장이 뭐라고? 아, 작품, 예술 작품이 누구에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긴 하는 거야. 영향을 끼치는데 어떠한 영향? 아, A한 영향.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지. 그래서 1번은 어떤 영향? Unavoidable. Unescapable, 피할 수 없는, inevitable, 부득이한, 불가피한.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반드시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아니면 두 번째 직접적인, 뭐 더 이상 다른 것도 없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지. 세 번째는 temporary, 일시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네 번째는 unexpected니까 예상치 못한 영향을 끼치는 건지. 다섯 번째는 favorable 그러니까 우호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일단 A 공식은 찾은 거야.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거 권위자들 이름은 분명 확실하게 보일 거 아니야. 플라톤이라든지 톨스토이가 그 자리 봐서 어떠한 영향 끼치는지 그거 찾는 건 쉬워 비교적.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렇긴 하지만 권위자의 주장이 이렇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요지가 나오는 거지. 뭐래? The degrees, 정도, and forms, 형태, 무엇의?
of people's actual responses. 사람들의 실제 반응의 정도와 형태는 greatly가 부사니까 굉장히 삐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권위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뭐가 반응의 정도와 형태는 굉장히 어떻다? 삐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사 다섯 개가 또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동사 다섯 개가. 그리고 이제 앞뒤를 붙여서도 말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 1번은 다르다. 이번에는 converge. 한 점으로. converge.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인다? 수렴한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뭔가 보여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fluctuate라는 건 fluctuate, 왔다리 갔다리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변화한다, 동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converge 똑같고 수렴한다. 뒷번은 다르다. 이거는 수렴한다. 다섯 번째 다르다. 셋 중 하나 고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권위자들은 문학 작품이 사람들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만, 불가피한 영향을 끼치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정도나 형태가 다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실제로는 반응의 정도와 형태가 똑같다. 수렴한다는 똑같다라고 봐도 되겠지. 그리고 일시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실제 사람들의 반응 정도 형태는 오르락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바뀐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끼치지만 뭐 수렴한다. 똑같다. 우호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다르다. 일단은 들어갈 x, y 값도 다 구했으니까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자, 플라토 앤 톨스토이로 시작하네. 첫 문자. 플라톤과 톨스토이는 보호 썼음대 둘 다 that 이하를 가정한다. It can be firmly established. firmly 하면은 굳게 established. 확립될 수 있다. 그럼 it는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겠지. certain works 나온다. 아까 유학문에서는 works of art 나온 거. 특정한 작품들이 have certain effect, 특정한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것이 굳게 확립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한다. 그니? 그렇게 시작하고 그럼 맨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나 봐봐. Still others,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니?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니까 바로 윗줄에 others, 그 위에 줄에 some people. 야, 이거는 어떻게 할 때 쓰이는 표현이야? 열거하는 표현이지?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이들은, 그 밖에 또 다른 이들은, 이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그 밖에 또 다른 이들은, 이때부터는 또 계속 others로 가.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를 보인다는 걸 통해서 사람들마다 뭔가 A, B, C 그룹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야. 자, still others,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은 may be left, 남겨질 수도 있다, unmoved,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neither A nor B, neither attracted, 매력을 느끼게 되지도 않고, nor, 또한 disgust, 혐오감을 주다, disgusted니까 혐오감을 받지도 않으면서 전혀 미동도 안 한 상태로 남겨질 수 있다. 그럼 그 앞 문장은?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may be disgusted, 혐오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by even glamorous representations of violence. violence 하면 폭력이니까 심지어는 폭력의 매력적인 glamorous, 매력적인 그러한 묘사에 의해서도 혐오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폭력을 정당화하고 미화시켜놔도 그지 그게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위에 줄에 some people 가봐. 어떤 사람들은 may indulge 그러면 satisfy, 충족시킨다. fantasies of violence, 폭력의 공상을 by watching a film, 영화를 시청함으로써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working out, 실행에 옮기다. those fantasies in real life, 실제의 삶에서 그런 환상들을 실행에 옮기는 대신에 영화를 보면서 폭력의 공상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아무것도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럼 일단 찾은 거야, B 자리는. 뭐니? 사람들마다 반응이 어때다?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잖아. 그럼 얘들은 반응이 다른 거에서 불가피한 영향을 끼친다야 아니면 우호적인 영향을 끼친다야 요거를 확인사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글에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와서 위쪽에 조금 더 읽어볼게. 자, Plato is sure that. 플라톤은 that 이하를 확신하는데 The representation of cowardly people. Cowardly 그러면 비겁한, 겁쟁이의. 아, 비겁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makes us cowardly. 우리를 비겁하게 만든다. 그리고 세미콜론, 구체적으로 말해주자면 The only way to prevent this effect. 이러한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is to suppress, 자제시키는 것이다. Such representations, 그러한 묘사들을. 이해되니? 작품이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니까 나쁜 묘사는 가급적이면 자제시켜야 돼, 억제시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권위자 톨스토이도 톨스토이 is confident, 톨스토이는 확신한다, that ER을. The artist, 예술가는 예술가인데 who sincerely expresses feelings of pride, 자부심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는 will pass the, those feelings, 그러한 감정들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onto us, 우리들에게. 그런데 we can, 자 여기 네모 쳐보자. No more, 네모 치고. Escape, then 네모 쳐봐. We could escape an infectious disease. 이거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 거란다. 우리가 전염병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회님, 그러면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 왜? 아, 플라톤 얘기는 플라톤은 안 좋은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나쁜 영향도 끼치니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지 자제시켜야 된다, 억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우호적인 이게 아니어서 일단 정답은 영향을 끼치긴 끼치는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 반응은 다르다. 이쪽에 같은 거네. 오히려 뒤쪽이 두 개가 가능했는데 앞쪽이 하나였네. 자, 그러면 지금 썼던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 이렇게 나올 거야. 뭐 보통은 거기는 is로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와서 여기 not가 들어가면 안 되고 알아둬야 되는 게 요게 비유야, 비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써준 비유고 요게 요지가 나오는 거야, 요지가. 지금 위에서 권위자들이 문학작품이 우리에게 영향을 불가피하게 끼친다 라는 걸 확신하지. 그게 요지인 거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는 거 아까 unavoidable, 그치? unescapable.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은 마치 모아드 같은 거야? 우리가 전염병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이. 요거는 이해하기가 쉽잖아. 우리가 전염병 못 피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dog is a fish.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no more than에서 이 no가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not를 쓰면 안 되고 not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가 물고기가 아닌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개가 어류가 아닌 것과 똑같이, 그렇지?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니? 요 반대가 no less than이야. no less than. no less than 그러면 아, 뒤에인 것처럼 B인 것처럼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A이다. 이번엔 A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걸 얘기할 때. 알겠니? 그러면 A whale is no less a mammal.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되면 고래는 포유류이다. 이 A 자리를 A whale is no less a mammal. 고래가 포유류인 것은 A dog 개가 is a mammal. 포유류인 것과 똑같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개가 포유류인 거 알면 그런 것처럼 요게 개, A가 B인 것은 C가 D인 것과 같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꼭 알아둬라, 이 표현은.
예전에도 한번 기출된 적 있는데 다시 또 나온 거거든. 됐니?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 we could escape로 나왔지만 부정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전염병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를 더 확실하게 unavoidable을 굳혀주는 건데 이 자리에서 헤매는 친구들은 문제가 풀기가 어렵겠지. 자, 읽지 않았던 부분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in fact, 사실상, however, 그러나 the effects of art, 그 예술의 영향은 are neither so certain nor so direct. 아, 그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직접적인 것도 아니다. 됐니? 자, 그럼 people vary, 요것도 답이네. people vary, vary가 무슨 뜻이야? 다르다, 다양하다, 사람들은 다르다, a great deal, 엄청나게, both A and B, A와 B 모두에 있어서, in the intensity, 그러면 강도, 세는 정도를 말하지, of their response to art, 그들의 예술에 대한 반응의 강한 정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and in the form, 나오지, 형태, which that response takes, 그러한 반응이 취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르다는 걸 some people, other people, still other people 이걸 줄여서 some people, others, still others로 이렇게 다양한 걸 예를 들어준 거지. 됐니? 아무튼 이 얘기는 정말 많은 걸 묘사하는 아무튼 시사하는 글인데 문제의 형 이 문장 박스의 요지를 일단은 파악하고 나면 네가 이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서 가게 되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나머지 유형의 문제들을 풀 때도 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대의 파악하는 문제들이잖아. 대부분 독해 문제가. 그래서 대의 파악하는 거 큰 이 전체의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도 내가 독해 증진, 독해력을 키우려면 단락을 읽고 나서 여기다가 제목 따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제목, 주제, 요지, 뭐가 다른 표현이겠니? 다 주장하는 바, 이게 이제 확대돼서 빈칸으로 나오는 거고 부관한 문장이니, 문장 넣기니, 뭐 이런 것들 다 변별력 있는 문제의 형들이 대부분이 대의 파악, 요지 파악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예술 작품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딱 어떤 특징적으로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편에서는 요즘 뭐 폭력물을 너무 많이 접하고 게임을 통해서 너무 죽이는 거를 쉽게 하는 세대들이 그거를 현실과 구분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 여기서 말한 대로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거보단 환경 문제겠지. 환경 문제. 자, 됐으면 그 뒤에 이제 컨셉 뒤에 뭐 똑같이 연습해보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측에 있는 거는 5번이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두 문제가 더 예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두 문제 1번이 2번, 2번이 1번이었다. 혹시 풀다가 이거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거 있었으면 얘기해보자. 궁금했던 거? 다 맞았니? 궁금한 거 없어? 됐어? 뭐 이렇게 마이줄을 많이 쏟아놨어. 자, 됐으면 그러면 15분 킬러 모의고사 꺼내보자. 지난번에 원래고사가 있고 그래서 8회를 못했는데 8회까지 일단 윈터에서 끝내는 거로 이야기를 마쳤고요. 9회부터는 요거는 G3 올라가는 친구들도 똑같이 다 이 책 가고 있을 거고 진도도 맞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쌤 몇 번 맡아요? 몰라 그건 아무도. 3월이 되기 전엔 아무도 몰라. 자, 8회 모의고사 15분 킬러 모의고사 45페이지 4532 자, 5678번 5443
자, 이 중에서 아, 핸드폰 집어넣고 중독이냐 왜 그래? 어? 2번하고 어? 2번, 7번 또 2번, 7번 2번은 미술관에서 시험 뭐 이런 거 괜찮네. 7번은 무슨 뭐 선 캄브리아기. 자, 아무튼 근거 찾으면 되는 거고. 다른 거 없냐? 2번, 7번. 딴 거? 준성이 졸려, 어떡하냐? 잠 좀 깨라. 물 좀 마시고 오든지. 질문 없어? 그럼 2번 한번 보자, 일단. 자, 이번은 미술관에서 시험을 본다는 상황인데 좀 웃긴 얘기인데 빈칸이 딸랑 하나야. 근데 일단 빈칸이 있는 문장을 계산을 해놔봐야 되겠지. 히스타리르 이렇게 나오네. 히스타리르. 그 문장 맞니? 그는 앞에 나온 남자가 있겠지. 그는 started his assessment approach. 이러한 평가 접근을 시작을 했다. Students에서 이제 과로 수가 설명이 나오네. 학생들이 translate 번역도 하고 and interpret 해석도 한다. Latin inscriptions on art pieces. 아, 예술 작품 위에 새겨진 글. Scribe가 그리고 in이 안에. 그래서 안에 새겨놓은 글을 inscriptions라고 하지. 3 years ago, 3년 전에 시작했다. As a way, 방법으로서 of offering, 제공하는 a more blank testing experience. 아, 좀 더 블랭크한 시험의 경험을 for his students, 자신들의 학생에게 좀 더 블랭크한 시험 경험을 제공해주는 수단으로서 3년 전에 이러한 평가 접근법을 시작했대. 됐냐? 네, 보자. 그러면 그는 선생님이라는 거 추론해서 알 수 있겠네, 그지? 아, 어쨌든 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험을 보게 한 거야. 어,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 방식이냐면 학생들이 무엇을? 아, 예술 작품에 있는 글을 번역도 하고 해석도 하는 이런 시험을 시작했다는 거지. 3년 전에. 언제? 3년 전에. 누가? 그 선생님이 시작했대. 시험을 시작했는데 이 시험의 내용인즉슨 학생들이 예술 작품에 있는 글을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그럼 이것이 어떠한 방법이라는 거야? 어떠한 시험의 경험? 이런 시험 경험을 제공해 준 거래 하고 요 빈칸에 형용사가 딱 지금 빈칸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단어 하나짜리 1번에는 voluntary 그래. 1번엔 voluntary 자발적인 거 자원봉사 volunteer 자발적인 voluntary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자, 두 번째는 뭐야? non-verbal 뭐야? 비언어적인. 이건 보다마자 아닌 거 알 수 있지. 번역하고 해석하는 건데 어떻게 비언어적인 게 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mparative, 경쟁적인.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한 아이가 뭐 어떻고 못한 아이가 어떻고 해서 등수를 매겼느니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 그런 거면은. 그 다음에 4번은 conventional, 그럼 전통적인. 딱 보면 알잖아. 누가 예술 작품에 있는 거를 보자마자 아닌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지. conventional, 종래의 전통적인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 다음에 contextualized 나오는데 context 하는 게 문맥, 상황이잖아. 그럼 contextualize 하면은 문맥에 맞게 하다. 근데 그것에 PP를 쓰여서 contextualized 그러니까 뭐야? 아, 상황에 맞추어진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니? 자, 그리고 풀로 하는 건데 이제 그 밑쪽에 빈칸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으니까 빈칸과 제일 가까운 건 뭐다? 앞뒤다. 지난번에 했었지, 그지? 응집력이야, 응집력. 물론 전체의 글이, 하나의 글이 이 얘기를 하는 글이겠지만 그래도 빈칸과 가장 가까운 것은 앞뒤일 거고 우리 빈칸 뒤에 남아있는 게 서포팅을 해줄 거니까 이 정도의 빈칸에서는 주로 앞에 거 하나 읽어보고 뒤로 쭉 근거 찾아서 답을 나 같은 경우는 푼단다. 맨 위에는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가기까지 이제 웹 눈으로 쫙 스캐닝을 해보니까 as a result 하나가 나와. as a result. 그래서 앞에서 나온 원인들 때문에 그 결과를 언급했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이 학생들에게 이런 시험을 제공하는 얘기로 큰 단락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그렇단 말이지.
그래도 아무튼 he started 전에 as a result 뒤를 보면 그 결과 one local Latin teacher가 he였네. 그러면 한 지역의 라틴어 선생님이 arranges for his students, 준비를 하신다. 그의 학생들이 to take their final exam, 그들의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준비를 하신다. 어디에서? In the museum's extensive collection. 아, 박물관, 미술관, 미술관의 아주 방대한 소장품들에 대해 of Greek and Roman art네. 그리스와 로마 시대 미술품의 방대한 소장품을 지니고 있는 미술관에서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 그런데 그 작품들은 classical pieces from between 300 BC and 400 AD. 아,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 후 400년경 사이에 나온 고전 작품들로. 선생님? 무슨 선생님? 라틴어 선생님. 요거 하나 알아낸 거네. 이제 라틴어 쌤이 아이들을 미술관에 데려가서 그 작품 위에 있는 글, 그럼 라틴어로 된 글이겠네. 라틴어 선생님이니까. 요게 이제 끼워 맞춰지는 거지. 이해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을 좀 더 봐봐. The teacher, 그럼 선생님께서는 allows students, 학생들로 하여금 to collaborate on the exam, 시험에 대해서 협력하도록 해주신다. 야, 도와줘도 돼. 그러니까 당연히 확신이 더 오지. 말도 안 되는. 누가 시험 때 서로 도와가면서 시험을 보겠어. 기말고사를. 라틴어 시험, 한마디로 영어 시험을 그렇게 본다는 거야. 예. 그리고 55 of his students, 학생 수가 55명인가 봐. 55명의 학생들은 wander, 돌아다닌다. The museum, 그 미술관을. 뭐 하면서? debating the art, 그 예술품을 논의하면서. 그리고 translating inscriptions on Roman coins, 로마 시대 동전에 있는 그러한 새겨진 글들을 번역하면서. and, 그리고 또 trying to interpret,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 무엇을? what the artist meant to say, 그 예술가가 말하려고 의도했던 것을. mean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지. mean to 부정사. 어디에다가? on a marble statue of Cupid and his wife Psyche. 아, 큐피드와 그의 아내인 사이키의 대리석 동상 위에서, 그지, 그 예술가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며. 뭐 하는 동안? while, 아, which. 그런데 그것들은 originally, 원래는 adorn. adorn 하면 장식하다지. adorn the emperor Hadrian's villa. 아, 황제 하드리안의 별장을 장식하고 있었던 그러한 대리석 큐피드와 그의 아내 동상 위에 새겨진 글이 도대체 예술가가 무엇을 의도한 건지 해석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봤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경쟁적인 얘기는 지금 앞뒤를 읽어봐도 전혀 안 나와. 그럼 자발적인 건지, 데리고 가서 갈래요 하고 간 건지, 아니면 상황에 맞는 건지. 이쯤 되면 나오지 않니? 라틴어가 요즘 쓰여 안 쓰여? 안 쓰이잖아. 그러니까 라틴어가 쓰이던 시대에 기록된 예술관으로 가서, 미술관으로 와서 직접 그렇게 시험을 본 것은 이제 상황에 들어맞는, 상황에 맞추어진 시험 경험을. 궁금해 죽겠네. 옆반에서 나오는 소리겠지?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지? 청각을 네가 지금 들은 소리로 판단해 보건데, 이 컴퓨터는 지금 꺼지거나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게 지금 한 2, 3주째부터 이런 소리가 계속 나거든? 옆에서 새어 나온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직접적인 음향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엔 좀 약간 좀 덜 직접적인 느낌이 들거든? 오늘 끝나면 반드시 여쭤보리라. 매번 여쭤봐야지 이러면서 못 여쭤봤는데. 희한하네. 자! 안 읽었던 부분 좀만 더 볼게, 그럼. 자, The San Antonio Museum of Art, SAMA라고 줄여서, 아, San Antonio 미술관은 has implemented, implement, 실행하다, 실행해 왔습니다. an idea that 이하라는 생각을. Some researchers, 몇몇 연구원들이 have proposed, 그지, 제안을 했던. 오, 그럼 that는 동격이 아니라 have proposed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아, 제안했던 생각. 그럼 tha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어디에다가? To many institutions over the years. 몇 년에 걸쳐서 많은 기관에 제안을 했던. 그지? 그러한 생각을 실행을 했는데, as a way, 나온다. as a way. 방법으로서. 아까 빈칸에 뭐나? as a way of offering a more blank testing 나왔잖아. 어떤 방법으로서? to more directly engage with local schools.
지역 학교와 좀 더 직접적으로 engage with 관계를 맺다. 좀 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서 SAMA, San Antonio 미술관은 invite teachers to use 또 나오네. ask 목적어 to 부정사 선생님들에게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The museums, galleries, 그 미술관의 화랑들을 as a testing site, 시험 보는 장소로서 뭐 다 읽어봤자 시험을 보게 된 이유만 설명한 거잖아. So as a result, 그 결과 라틴어 선생님이 미술관으로 데려가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거. 위쪽은 너에게 근거를 주기보단 왜 시험을 봤는지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본 건 아니네, 그지? 그거는 확인이 가능했던 거네, 그나마. 그지? 어떠한 미술관에서 요청을 자꾸 하니까 데리고 가서 시험을 본 거지. 그런데 그것은 연구원들이 또 제안을 했던 거고. 연구원들이 상황에 맞게끔 시험을 보면 어떨까? 라틴어 배우는 학생들이 굳이 이 현대 라틴어가 사용도 안 되는데 이걸 왜 배워?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라틴어로 사용하던 시대의 미술품을 직접 데리고 가서 상황에 맞는 그러한 시험을 보게 해주었다는 얘기지. 대님, 그래, 너희들 데리고 진짜 이렇게 강남역 같은 데 가서 네이티브들도 좀 모여있고 이런 데서 토픽 정해놓고 토픽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 사실은 니네 교실에서 가능하거든. 7차의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앞에서 선생님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토픽을 주고 뭐 스몰그룹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수업도 너희들이 되든 안 되든 수행평가 하듯이 영어로 자꾸 말해보고 그러면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뭐 계속 이런 거나 하고 있으니 대학 교수 중에 한 몇 프로나 과연 외국인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현실이지. 자, 그게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6번 가봐. 6번은 6번이 아닌 것 같은데? 7번. 7번은 뭐 캄브리아 시대 뭐 몇 억만 년 전으로 또 가봐야 되겠네. 자, 이번엔 7번이니까 문장을 넣는 거야. 문장 넣기. 뭐 매번 하면 되겠지만 오늘은 무슨 문장을 해볼까? 하트를 먹으려는 팩맨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잘라보자. 한 이 정도 잘라볼까? 이렇게 잘랐어. 그럼 분명히 요거는 이런 모양이 있겠지. 이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는 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준 거야 너희한테.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다가 딱 집어넣어야 맞겠니 하니까 뭐 두 가지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딱 했는데 이거 안 보이면 이상한 자리가 뭔가 좀 스킵된 자리를 찾을 수 있어. 이거 안 읽고 푼다면. 근데 주로 이걸 읽으면서 푸니까 이 안에는 이제 논리적인 단서가 들어있을 거야. 논리적인 근거가. 분명 앞에 뭔가와 연결된다라는 지시사가 있을 거고 이러한 것은, 그러한 것은, 뭐 그러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뭐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뒤에 명사가 나오면 지시 형용사 그냥 명사 없이 쓰면 지시 대명사 이렇게 뭐 대명사도 있겠지. 조금 전에 그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했다 그래서 희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한 남자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로컬 그지 뭐 라틴 티처였나 아까 로컬 티처 그랬잖아. 한 지역 교사가. 그리고 여자면 she가 나올 거고 여러 명이면 they가 나올 거고 사물이면 이렇게 단수에 it를 쓰겠지. 이거야 이거 바로 디스코스 마커라고 하는 연결사. 순서에도 문장 넣기에도 무관한 문장에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리적 근거는 연결사야. 그래서 네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의 thus를 통해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인데 이거 찾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묻기도 하고 거꾸로 this is because 그러면 뒤에가 원인이고 그지 앞에가 결과겠지 이런 식으로도 also 그러면 비슷한 게 첨가되는 자리다 이렇게 아니 for example 그러면 그것에 예를 줄게 뭐 등등 네가 알고 있는 by contrast 그러면 앞에 거랑 뭔가 좀 차이가 나는 대조를 여기서 시작할게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장문 독해 스토리텔링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명사와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 사이 관계.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순서나 문장 넣기, 무관한 문장 고를 때 아주 큰 역할을 또 하지. 자, 그러면 일단 그냥 전형적인 보통의 방법대로 주어진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 자, it is even hard 그랬어. 심지어 어렵기까지 하다. 심지어 어렵기까지 하다. 뭐 하는 것이 이틀은 가주어지. To identify any animals. 어떠한 동물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심지어는 어렵기까지 하다. 근데 어떤 동물들, at all이니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떠한 동물들을 찾아내는 것은 심지어 어렵기까지 하다. 어디에서? In the fossil remains. 아, 화석 유물 속에서 of pre-Cambrian organisms. 아, 캄브리아 이전 시대니까 선캄브리아의 organisms, 유기체의 그러한 화석 유물 안에서 어떠한 동물들을 찾아내는 것조차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지. 주어진 문장이 뭐래? 선캄브리아. 선캄브리아기에 화석 유물 안에 동물들 찾는 것 조차 난 요게 좀 큰 힌트라고도 보는데 조차 어렵다. 뭐뭐 조차 어렵다. 이분이라는 게 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지? 그럼 앞에서도 뭔가 어렵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한 요것조차 어렵다. 이런 거지. 아니? 내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5학년 거를 어려워한다. 그런데 그 녀석은 4학년 거조차 어려워한다. 앞에 나온 상황을 뭔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을 쓰는 거지. 심지어는 뭐뭐조차. 맞니?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런 것도 일단은 염두에 두고서 쭉 가보자. 자, although, 비록, life has existed. 아, 생명체가 존재를 해왔지만, 양보의 부사절 나온다. 요지 나올 준비하고 있으란 얘기지. 비록 생명체가 존재를 해왔지만, for several billion years, 수십억 년 동안 존재를 해왔지만, animals, 동물들은 동물들인데, advanced, 그러면 that are advanced, that are 생략됐겠지? enough to make use of good vision. 좋은 시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보된 동물들은 have only been around. 아, 단지 주변에 있어 왔을 뿐이다. 그럼 have been around는 앞에 쓰인 exist라는 의미랑 똑같이 단지 존재를 해왔다. For little more than이니까 겨우 half a billion years. a billion은 10억인데 이제 half a billion이니까 5억. 겨우 500만. 5억 년이네. 겨우 5억 년 정도도 채 안 될 만큼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아니? 첫 문장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생명체의 존재는 수십억 년. 지구 역사고 보통 50억 년 정도 얘기를 하지만 아, 문제는 좋은 시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지? 요거는 뭐 5억 년도 채 no more than이니까 이거는 only거든 only no more than. 그럼 no나 little이나 거의 차이가 있어 없어? 요것보다는 조금 더 있겠지만 얘는 아예 없는 거고 얘는 있어도 거의 없는 거지. 거의. 그러니까 5억 년이 될까 말까 한 정도. 그러니까 아, 몇십억 년에 비하면 진짜 그런 생명체에 비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생명체의 존재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런데 if we trace eyes back. 아, 눈이 핵심어라는 게 이제 딱 보이네. 첫 문장에도 make use of good vision. 두 번째 문장에도 eyes 나오잖아. 자, 만약에 우리가 trace 추적을 한다면 eyes back 눈을 과거까지 추적해서 through the fossil record 나온다. 화석의 기록을 쭉 보면서 과거까지 눈을 추적해 가면 the oldest ones 가장 오래된 화석은 date back to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대가 early Cambrian 나오네. 초기 캄브리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초기 캄브리아 시대는 about 530 million years고 대략 5억 3천만 년 정도 전인 초기 캄브리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되니? 그렇구나. 그래서 5억 3천만 년 전에 가야 화석에서 이제 뭔가 기록이 눈을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는 거네. 자, 그런데 animals, 동물들은 동물들인데 from the early Cambrian, 초기 캄브리아기에서 나오는 동물들은 were not of the same species, 똑같은 종들이 아니었다. That exist today, 오늘날에 존재하는 종들과 똑같은 종들이 아니었다. Not A, but B가 나오네. 오히려 most of them, 그 초기 캄브리아 시대의 동물들 대부분은 can be placed into the modern phyla. 밑에 봐라. phyla. phyla가 복수형. phylum, 종족의 복수형이네. 아, 현대 종족들로 여겨질 수가 있다. be placed into. 분류되어서 놓아줄 수 있다는데 차라리 be regarded as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거야. 무엇으로 분류되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걸 보고. 그치? be regarded as 무엇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즉 현대에 존재하는 똑같지 않은 종들이었고 그 녀석들 대부분에는 현대의 종족들로 간주되어질 수는 있다. and 그리고 many 많은 녀석들은 were fully equipped with eyes 완전히 눈을 갖추고 있었다. as far as 뭐뭐하는 한 can be told from the fossils 화석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한까지 tell이 말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구별하다 이런 거거든. 그럼 be told는 구별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화석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만큼까지는 눈을 갖추고 있었다 완전히. 괜히 5억 3천만 년 전에 그래도 나온 그 녀석들은 그렇게 눈이 갖춰져 있었대. 자, 그런데 3번 뒤를 봐봐. Only 20 million years earlier. 근데 그것보다 단지 2천만 년이네. 2천만 년 더 일찍. Towards the end of the pre-Cambrian. 선 캄브리아 시대의 말로 향할 무렵에는 the forms of life, 생명체의 형태들은 seem 뭐뭐처럼 보이다지. seem to. 근데 seem to 뒤에 have been이 나왔어. 그러면 더 전에 뭐뭐였던 것처럼 보이다지. seem to have been much simpler. 훨씬 더 단순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니? without, 뭐가 없는? any large mobile animals. 어떠한 몸집이 큰 mobile, 기동성 있는, 이동성이 있는 동물들이 없이 훨씬 더 단순한 그런 녀석들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that could benefit from good vision. 훌륭한 시력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던 커다란 어떤 기동성 있는 동물들이 전혀 없이 훨씬 더 단순한 생명체 엿들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되니? 좋은 시력이 없었다. 그럼 5억 3천만 년 말고 5억 5천만 년. 딱 요걸 나누는 거네. 5억 3천만 년부터는 있었는데 요거보다 한 2천년 떨어진 2천년 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5억 5천만 년 전쯤 되니까 좋은 시력을 가진 놈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흔히 좋은 시력을 가진 놈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4번 뒤에 동그라미 뒤에 뭐가 나오니? but 해가지고 but 뒤집는 게 나와. but 역접접 속사 but 뭔가 반전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something remarkable 뭔가 놀라운 일이 seems to have happened 뭔가 발생을 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at the interface interface는 접하는 지점 접점이야. between the pre-Cambrian and the Cambrian 요거네 바로 캄브리아기와 이제 선 캄브리아기 사이에 그 접점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뭔 일이 생겼던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 자, 그럼 버트 앞에 무슨 얘기 했어? 아하, 5억 3천만 년 전 그때만 해도 눈이 발달돼 있는 녀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천만 년 더 일찍으로 가니까 선 캄브리아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생명체가 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동물들이 전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4번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어봐. 심지어는 그 선 캄브리아 유기체의 화석 유물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동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동물이라고 불리는 놈들조차 없었다라는 얘기네. 그러나 그렇게 선 캄브리아기에서 캄브리아기로 가는 그 접점에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게 나오는 거야? Within less than 5 million years. 그래서 500만 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사이에 a wide range of macroscopic animals. Macroscopic 밑에 나오지. Macroscopic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육안으로 보이는 animals 동물들이 evolved 출현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and many of them 그 녀석들 중 많은 녀석들은 had large eyes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됐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 시대에는 좋은 시력을 가진 놈들이 없었다 얘기해놓고 심지어는 좋은 시력을 가진 동물들뿐이 아니라 아예 동물 찾는 것조차 없었는데 그렇지? 어려웠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 접점 요 시기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요때부터는 이제 눈을 가진 녀석들이 나타났다 하면서 버트로 딱 뒤집는 그 자리였던 거지. 이해가 되니? 내용 자체가 뭐 지구과학 얘기고 그래가지고 됐어. 나는 이 사람들이 수상해. 뭐 나름대로 뭐 증거를 대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지? 어떻게 이 시대를 다 무슨 뭐 암석에 들어있는 탄소 성분을 갖다가 조사해서 이게 뭐 몇 년이 된 거고 몇 년이 된 거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쨌든 다 약속일 거 아니야. 그지? 과연 어떻게 그들이 약속을 정해서 그걸 몇 년으로 하기로 하자 하고 얘기했는지 최초의 그 기준을 잡았을 때가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다른 것도 없니? 오늘 조금 빨리 끊었는데 질문이 별로 없어서 다른 거 됐어? 그럼 잠깐 대기 하면 퀴즈라도 한번 보자. 가은우, 너는 틀린 것 좀 써서 일단은 이따가 재시험 일정을 잡든지 이게 찬이 거고 가은이는 뭐 틀린 거 써면 되겠다 너는 이 정도면 가은이? 가은이는 잘했고 민기 재상이? 준성이 지민이 종민 수상이도 일단은 틀린 거 써봐. 공부를 하긴 한 티가 나는데 조금은 이제 가연이도 일단 틀린 거 쓰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나연이 잘해. 이면지는 넘쳐난다. 이면지 또 이면지 필요한 사람이 있나? 네네. 그냥 이겼어, 졌어.
빽빽이네. 아, 빽빽이네. 개별 질문 있으면 개별 질문하고 자, 준영이가 듣기를 안 했네. 듣기. 아, 준영이가 주제구나. 효상이는 18회가 안 돼 있는데? 네. 다음에 같이 몰아서 읽고 또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좀 최소한 할 건 좀 해보자. 강의도 듣기가 안 돼 있는데? 네. 그지? 준성이는 앞쪽 게 읽기가 안 돼 있고 17회 관우도 밀린 거 하느라고 이번 게 안 돼 있는데 그지? 네. 그거는 사정 얘기는 선생님이 뭐 담당하게 되실 선생님들 보면 전달은 될 텐데 약간 밀리지 않게 일단은 찬이하고 관우, 너희 둘은 단어 제시도 일단은 해야 되겠구나. 단어를 단지 지금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제시를 한번 일정을 잡아보자. 관우는 언제? 월요일 6시요. 월요일 6시? 네. 기호, 오늘이잖아. 16일. 가원이랑 효상이 단어 제시 봤었냐, 너희들? 효상이 봤었나? 저, 네, 학원 보충된 거. 아, 원래 고사였지? 오마이갓. 가원이도 일찍 와서 봤나? 못 봤지? 그때가 원래고사고 오늘이 13.14였으니까 11.12였잖아 11.12. 찬이는 왔었나? 찬이야. 예. 너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지 않았냐? 네. 너도 마찬가지네. 환대본고 교재고는 알았고 지호 효상이 경희랑 선생님
월요일 6시? 관우? 네. 어, 통일 사연은 해결됐었던 거고. 아, 주영이 연습하겠고. 태우 시호 1학년 또. 김주환. 그러면 2월 24일 6시 찬이는? 화요일 8시요. 화요일? 네. 오케이. 그리고 엘리제이는 가원이랑 찬이랑 나현이랑 그리고 가연이랑 그리고 관우랑 너희는 해서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든 해가지고 일단 보내. 알겠니? 다음번 3월 담당 선생님한테도 이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확실하게 밀리지 않게끔 해가지고 보내. 가원이? 알았지? 찬이도? 나현이? 그다음 가연이도? 응. 저 월요일이니까 25일. 아, 오늘이 23일이냐? 네. 25일, 26일이네, 그러면. 땡큐. 날짜 가는 게 되게. 25일, 26일, 이렇게 되나? 예스. 야, 퀴즈는 다 풀어봤나? 푸는 중이냐, 아직? 응.